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리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리공은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의 집 근처 길가 또는 묵은 논밭 습기가 많은 땅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 키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편인데 보통 1m에서 한 2m씩 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리공은 토종 자리공이 있고 또 울릉도에서 자라는 섬 자리공이 있고 또 미국 자리공이 있습니다. 미국 자리공은 번식력이 워낙에 왕성해서 우리나라 전국을 점령을 하다시피 해서 전국 각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공을 나물로 먹고 또 약용도 합니다. 약명은 상륙, 그리고 꽃은 상륙화라고 부르고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 독이 있습니다. 이제 뿌리를 캐보면은 뿌리가 흰 것이 흰색이 있고 또 붉은색, 노랑색을 띠는 뿌리를 가진 자리공이 있는데 이제 특히 붉은색이나 노랑색을 띠는 자리공은 독성이 특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 것을 약용 및 나물로 이용을 하는데 여름은 1년 중 여름은 빼고 봄, 가을, 겨울에 뿌리를 채취를 해서 가로로 썰어서 햇볕에 말려서 약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1회에 2g씩 달여서 먹는데 1일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6g을 달여서 먹게 됩니다. 이제 약효는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또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 또 배가 더부룩한 증상 또 가슴과 옆구리가 죄는 듯이 아픈 증상 늑막염 각기병 적백대하 어혈 진통작용 무월경 산후복통 신장염 간장염 등의 효과가 있는데 특히 심장이 나빠서 물이 차는 심장성 부종에 약 효과가 아주 강한 약초입니다. 종기와 진균에 의한 피부병에 짓지어서 바르면은 효과가 있고 뿌리 삶은 물로 식혜를 담가 먹으면은 신경통과 담 붙은데도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담이 붙으면은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뜨끔뜨끔 결리는 증상이 뭐 허리로 왔다가 어깨로 왔다가 가슴으로 왔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뜨끔뜨끔 결리기 때문에 사람이 힘도 못 쓰고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한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식혜를 담가서 마시고 따뜻한 방에서 땀을 쭉 빼고 나면은 굉장히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새순을 나물로도 먹는데 이제 붉은색과 노란색은 특히 독성이 강해서 줄기도 나물로 먹지 않고 뿌리가 흰 자리공을 이제
경상도에서는 장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나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흰 뿌리를 줄기로 어떻게 하느냐, 캐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독성이 강한 붉은색 뿌리나 노랑색 뿌리는 대공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흰 장록은 이 줄기가 봄철에 보면은 아주 연한 초록색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한 초록색으로 올라오는 새순, 부드럽고 통통한 새순을 채취를 해서, 이제 대가 워낙 굵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칠 때 빨리 안 데쳐지고, 또 나중에 나물로 무칠 때도 양념이 고루 배어 들질 않기 때문에 2등분이나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데친 후에 2, 3일 정도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물을 갈아주면서 2, 3일 정도를 물에서 우려내고 양념으로 무쳐 드시거나, 또는 들기름이나 식용유를 붓고 볶아서 드시면은 맛이 있는 나물입니다. 이 장록 나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른 나물들 먹으면은 덜큰하고 감칠맛이 나지 않는다고, 맛이 없다 그러고, 자리공 장록 나물은 덜큰하면서 감칠맛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는 나물들로 인식들을 하고, 경상도에서는 옛날부터 아주 선호하는 봄나물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데쳐서 말려서 묵나물로 보관을 했다가, 나물들이 억세지는 여름, 가을, 그리고 이제 나물이 나오지 않는 겨울에 묵나물을 물에 담가서 불린 후에 건져서 물을 꼭 짜고 양념을 무쳐서 먹거나, 또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으면은 아주 들큰하고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 옛날부터 이걸 나물로 먹은 기록이, 정보산림경제에서는 이 자리공을 약으로 쓰거나 나물로 먹을 때 개고기를 금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임원경제지에서는 통마늘과 같이 먹으면 더 약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 또 나물로 먹을 때도 통마늘과 같이 먹으면 나물 맛이 더 좋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이제 중독 부작용이 생겼을 때 생감초와 생녹두를 같이 갈아서 즙을 짜서 먹고, 또는 생감초와 생녹두를 달여서 먹으면은 해독이 쉽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들 전역에서 흔하게 자라는 자리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